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계곡 보내서 여러분들 이거 많이 퍼날라 주세요. 내가 기가 막혀 갖고 이게 뭐냐면 계곡본에서 최성애를 고발을 했는데 계곡본에서 최성애를 고발을 했는데 검사가 고용군이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고용건이가 동양대 압수수색 해갖고 동양대 증언만 듣고 특수 2부가 정경심 교수를 소환 없이 기소를 했는데 우리가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 최성애의 증언을 듣고 자기네들이 소환 없이 기소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최성애에게 저런 비리를 파헤쳐? 그러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애의 말을 듣고 기소한 검찰이 뭐가 돼? 이게 말이 돼요? 어? 이거 좀 많이 알려주세요. 최성애 고발 사건이 어떻게? 고용건이한테 가냐, 이게? 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기피 신청이라는 건 재판. 여러분들 또 법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기피 신청이라는 거는요, 재판에 배당됐을 때나 기피 신청이 있는 거고요.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라 그래갖고요. 수사를 다른 검사한테 배당해달라는 건 없어요. 검사는 동일체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재판이나 기피 신청이 가능한 거고, 검사들은 동일체라고 하기 때문에, 검찰에 누구에 배당됐다 그래갖고,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야,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가 진짜 이거 황당해갖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이건 이따가 내가 유튜브로 올릴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세요. 말이 돼요, 여러분들? 아니, 최성의 말 믿고 기소하고, 어? 압수수색했던, 어? 검찰이 최성의 고발을 했는데, 그거를 특수 2부 고용근 검사실에 배당을 하면, 자기네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어떤 말을 듣고 기소했던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데 저걸 제대로 수사를 할까? 어? 말도 안 되지. 네,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봅시다. 네, 지금까지 시타타파의 심층분석이었습니다.